성철 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100년 불교 문화재단과 불교 방송에서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독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장 번뇌 망상의 설법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문정론은 전체 19장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장에서 견성하면 바로 부처다 하는 이야기를 했으므로 제2장에서 성품을 본다고 했는데 그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중생불성이라는 장이 시설되었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불성을 갖추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중생으로 살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번뇌 망상의 설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번뇌 망상은 사실은 번뇌라는 단어와 망상이라는 두 가지 친연성을 갖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은 번거로울 번자에 시끄러울 뇌자를 쓰니까 속 시끄러운 일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렇게 저렇게 시비호를 나누고 취사선택을 나누는 분별적 사유에 의해서 일어나는 속 시끄러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불교사적으로 근본 번뇌, 수번뇌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견사옥, 진사옥, 무명혹이라는 삼혹의 구조로 설명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08번뇌를 말하기도 하고, 또 84,000번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번뇌를 말하려면 80,000대장경이 필요할 정도다 하는 성철 스님의 얘기도 틀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중아함경을 보면 실제로 모든 번뇌의 경이라는 경전도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번뇌에 대한 이야기라면, 망상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닌 헛된 생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헛된 생각의 핵심은 분별에 있어요. 그래서 분별망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헛되다는 의미에서 허망분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사회적 병리, 사회적으로 신경증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과대망상, 피해망상이라는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망상의 정의에 딱 들어맞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번뇌 망상을 이제 합쳐서 성철 스님이 한 장의 제목으로 삼은 것은 시시콜콜한 번뇌 이야기를 생략하고 모든 번뇌의 출발인 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주제의식을 드러낸 제목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뇌 망상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결국 속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저런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선의 실천을 방해한다 하는 것이 번뇌망상의 첫 번째 작용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당연하게도 이런저런 악을 저지르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속 시끄럽다 보면 사회적으로도 속이 불편하면 이런저런 상궤를 벗어난 행동을 하게 마련이란 말이죠. 불교적으로는 더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스스로 눈덩이를 굴리듯이 번뇌 스스로 자기를 키워나가는 일종의 증식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모두 선을 가로막고 악을 증장시키고 번뇌 스스로를 증식시키는 이 번뇌 망상의 작용이 결국은 진리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제 번뇌 망상을 끊어내야 된다 하는 이제 불교의 입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번뇌 망상을 끊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리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첫째로는 번뇌망상에 대해서, 각종의 번뇌망상에 대해서 그에 적절한 맞춤형 대응법을 내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탐진치다, 번뇌의 대표 선수잖아요. 그러면 탐욕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와 대상의 모양에 대한 집착에서 일어나니까 모양이 결국 청정하지 못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부정하다는 것을 관찰하는 부정관을 실시한다. 예컨대 우리 몸에 대한 애착과 탐욕이 있다면 우리 몸을 관찰하면서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 귀에는 귓밥, 입에는 침, 몸에는 체액과 고름과 피로 채워져 있는 이 존재의 실상을 관찰함으로써 탐욕이라는 번뇌를 극복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상대에서 다스리는 법, 한문으로 말하자면 대치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나를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타인에 대해서 혹은 외부에 대해서 스스로 분해하는 것이 분노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상을 알고 보면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고 나와 타인이 둘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가 내 오른손을 걱정하듯이, 내가 내 왼발을 아끼듯이 모든 세상의 중생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자비관을 실천한다면 이 분노라는 번뇌를 해소할 수 있다. 어리석음 역시 우리가 실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니까 이 세상이 발전해 나가고 생겨나가는 연계의 법칙에 대해서 철저하게 눈뜨는 인연관을 실천한다면 이 어리석음이라는 분노를 상대에서 다스릴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상대에서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108가지 번뇌가 있으면 108가지 방법이 최대치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 넘어오면 아주 극히 단순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방법으로 모든 번뇌를 상대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것은 이제 그래서 저는 이름 붙이기를 무시하기, 상대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번뇌 망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비 선악을 분별하는 한 점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시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면 되겠다. 그게 무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무심에조차 머물지 못하게 하는 화두 참구의 길이 될 것이고 염불이 될 것이고 다란히 송주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승불교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의 간단한 방법을 처음과 중간과 끝에 걸쳐서 일관되게 실천하는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쉬운 거죠. 번뇌 망상의 장에 들어가면서 번뇌 망상에 대한 약간의 말씀을 드려봤고요. 성철 스님의 이 번뇌 망상의 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장이 그렇지만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의 이런저런 필요한 경전들에서 가장 적절한 구절을 골라내서 기승전결을 논의를 끌어가는 시작으로 삼습니다. 이 번뇌망상 역시 기는 당연히 번뇌망상은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될 게고 승은 번뇌망상이 그 중에서도 삼세육추라고 부른,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깊은 심리적 미세한 심리작용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뚜렷한 심리작용을 세 가지, 여섯 가지의 항목으로 나누어 놨는데 이걸 삼세육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삼세육추라는 분별적 심리작용이 번뇌의 뿌리라는 점, 이게 승이 되겠고요. 그러면 전이라는 것은 이 삼세육추라고 불리는 번뇌의 출발점 중에서도 속에 숨어 있는 세 가지 미세한 작용, 삼세라고 불리는 세 가지 미세하다 이 말이죠.
세 가지 미세한 삼세의 작용이 뿌리 중에 뿌리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결론은 이것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 하는 점을 가지고 번뇌 망상의 설법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성철 스님이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으므로 인용문 하나를 한번 읽어보고 성철 스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 있는 현수법장 스님의 대승기신론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의 의기를 쓰고 거기에다 다시 추가해서 쓴 것을 가리켜서 대승기신론 의기 별기라고 부르는 문장인데 성철 스님이 그 중에 한 문장을 가져왔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본 무명이 저 진열을 뒤흔들어서 삼세를 형성한다. 이것을 아래하라 한다. 또 대상 경계의 인연이 마음의 바다를 움직여 육추를 일으킨다. 이것을 의식이라고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명이라는 것이 참 우리는 진여만 갖추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자체로 이미 부처인데.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행복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알 수 없는 시점에 하나의 점이 따라붙었어요. 그게 이제 무명이라는 일종의 이제 번뇌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몸의 앞과 뒤를 형성하듯이 이렇게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 이것이 이제 지녀와 번뇌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학자가 아니라면 자세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진여는 영명한 군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무명은 영명한 군주의 곁에서 그 눈을 가리는 최측근의 간신을 가리킨다. 상징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명한 군주가 있으면 천하태평은 약속된 것인데 그 사이에 최측근의 간신이 붙어서 영명한 군주의 눈을 가리고 있다. 이것이 이제 진여와 번뇌의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음의 바다를 뒤흔들어서 세 가지의 미세한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세하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측근인 무명이 한번 마음을 움직이면 거기에서 마치 씨앗에 싹이 트듯이 줄기가 쑥 일어납니다. 그걸 가리켜서 무명업상이라고 부르고 그와 동시에 두 개의 떡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한쪽은 보는 측면, 아직 나라는 개념 없어요. 한쪽은 보는 측면, 한쪽은 보이는 대상의 측면으로 성립을 하게 돼요. 이렇게 세 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말하자면 땅 속에서 모양을 갖춘 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여섯 가지의 가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육식 차원에서 일어난 다양한 분별작용인데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세 가지를 삼세라고 불렀고 뒤의 여섯 가지를 육추라고 부른다고요? 추라는 건 뚜렷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십이 분별을 나누는 이 지상이라고 불리는 의식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십이 분별이 연속되어서 일어나는 소위 판단과 취사선택이 있게 됩니다. 연속된다는 의미에서 상속상이라고 불러요. 그러고 나면 나에게 좋은 것 계속 경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하고 나면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나쁜 것이 생길 것 같고 나에게 좋은 것은 내 것으로 삼고 나에게 싫은 것은 물리치는 이런 취사선택의 집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좋은 것에 대해서는 사랑이니 행복이니 정이니
이런 이름을 붙이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미움이니 불행이니 불의니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를 취하고 한쪽을 배제하는 이런 이름 붙이기 작업이 일어나요. 이 이름표를 붙이고 나면 이걸 이제 이 유식의 용어로는 이제 이 기신론의 용어로는 계명자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름표를 붙이고 나면 그에 합당한 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업이 일어나고 행동의 결과는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결과로 나타나겠죠. 불행하게도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움직여서 행동을 하면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는 대체적으로 99.9% 아니 100% 괴로움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섯 가지 항목이 일어난다고요. 제가 아까 진열을 영명한 군주에 비유했고 그리고 무명을 최초의 무명을 최측근의 간신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이 최측근의 간신이 움직이면 세 가지 작용을 일으키는데 이걸 총리와 부총리 두 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전통시대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해당한다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밀실에 숨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영명한 군주를 뒤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의 숨어있는 정승들이 숨어서 다양한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그게 여섯 가지다. 아까 제가 비교적 항목별로 살펴보았던 그것을 여섯 명의 장관 혹은 전통시대라면 여섯 명의 판사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것이 이제 영명한 군주를 뒤로 하고 난신 적자들이 태평성대를 뒤집어서 소위 정부를 전복시킨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뜻을 가진 지사가 되어서 이렇게 전복되어져 있는 정부를 바로잡는 운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섯 명의 장관들과 세 명의 대신들과 그리고 마지막 남은 군주의 옆에서 간신 노릇을 하고 있는 마지막 측근까지 모두 조금 심한 말을 하면 척결해내는 그 작업이 끝났을 때 이 나라는 태평성대로 영명한 군주가 그 영명함을 발휘하는 태평한 국가로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이 구도예요. 여기서 이제 삼세 저는 세 명의 정승이라고 표현했고요. 육추 저는 여섯 명의 장관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 삼세와 육추라는 이 세상을 어지럽게 뒤집어버린 난신적자들을 물리치는 일 이것을 수행이라고 하겠다 하고 이제 저는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3세 6추 3명의 정승과 6명의 장관을 물리치는 일 혹은 이들이 일어나는 과정 이것을 첫 번째 번뇌 망상론의 첫 번째 문장으로 삼은 이유는 뭘까? 왜 이게 맨 먼저 이야기 돼야 될까?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108 번뇌가 되었던 8만 4천 번뇌가 되었던 모든 번뇌의 몸통은 이 세 가지의 깊은 분별과 여섯 가지 표층 분별 작용에서 일어난다. 그 중에서도 여섯 장관보다는 세 명의 정승이 더 중요하니까 세 명의 정승으로 제가 비유한 세 가지의 미세한 소위 동인 움직이는 원인이 되는 그것이 근원 중의 근원이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어지러워진 나라는 여전히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서 새롭게 전복된 정부가 되어서 태평성세를 살 수 없을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보고 인지 가능한 번뇌만 몰아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밀실에 숨어있는 세 명의 정승을 물리쳐야 될 것 같고 그 정승을 다시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지막 근본 무명이라는
이 최측근 간신을 몰아내야 태평성대를 복구하는 그런 작업이 완료되는 것이다. 이 한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철씨는 8만 4천 번뇌를 얘기하는 대신에 삼세육추라고 불리는 최초의 정신작용을 극복의 대상으로 제시를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섯 가지의 뚜렷한 인식작용이라고 불리는 육추라는 것을 제거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성불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적 약점도 노정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불교의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르러서 머물러 버린 케이스가 많다. 근데 성철 스님이 스스로 체험한 바나 아니면 대승기신론 등의 이 논조에 의하면 교리에 의하면 그곳은 통과해야 될 지점이지 도달한 목적지가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삼세 육추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비유를 난신적자들이 점령하고 있는 조정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잡는 핵심은 이들의 속에 숨어있는 내용이 시비 분별이므로 그것을 바로잡는 운동은 시비 분별을 멈추는 일로 실천이 됩니다. 그럼 시비 분별을 멈추는 일이 바로 화두를 드는 일이잖아요. 무심이고 무심에조차 머물지 못하고 이무엇고라는 참신한 새로운 의문으로 일어나는 자리 이것을 유지하는 일 밀고 나가는 일 이것이 이제 화두인데 말하자면 이제 불의한 정부를 바로잡는 일이므로 제가 기왕에 비유했으니 또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이 화두는 중국의 무협지에서 말하는 의천검 도룡도와 같다. 보통은 나무를 자를 때는 나무를 자르는 톱을 쓰고 쇠를 무쇠를 자를 때는 무쇠를 자르는 톱을 쓰겠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명검인 의천검과 도룡도는 나무가 되었던 돌이 되었던 무쇠가 되었던 만난 대로 모두 잘라내는 그런 만능의 검이다. 그런 점에서 화두는 어떤 번뇌를 만나서도 그 번뇌가 어떤 성격을 하고 어떤 기술을 구사하든지 간에 그 번뇌를 동일한 방식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의천검이고 도룡도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 참선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분별로 인해서 일어난 이 장애물들을 화두라는 명검을 들고 물리쳐 나가는 일, 그리고 마지막의 한 점까지 뽑아내는 일, 이것이 바로 공부한다는 일이다. 요 정도의 약도는 들고 참선 수행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성철 스님이 맨 처음 번뇌 망상의 벽두에 삼세육추의 논의를 제시한 것이 그런 이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철 스님 번뇌 망상론에는 성철 스님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8만 4천 번뇌를 삼세육추라는 이 세 가지 은밀한 분별, 여섯 가지 뚜렷한 분별에 모아들이고 다시 그것을 삼세에 모아들여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우리가 알 수 없는 자리까지 공략을 끝내야 이 공부가 끝난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삼세로 모아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성철 스님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추라고 불렸던 첫 출발, 그러니까 이제 발생론적으로 보면 첫 출발이죠. 그게 시비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호오를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을 내려놓죠.
이건 이제 소위 돌이켜서 소멸하는 길로 보자면 의식, 분별적 의식의 마지막 단계가 될 거라고요. 출발로 보자면 이게 시작이고 돌아가 소멸하는 길로 보자면 이것이 마지막인데, 이것을 소멸하고 나면 시비 분별이 사라진 고요한 바다를 만나게 된다. 그 고요한 바다는 아리아식이라고 불리는 깊은 심층 무의식의 자리이고, 그 자리에 가면 당연히 좋고 싫음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이 정도의 약도를 갖고 있지 않는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거기에 만족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니 곧 성불이다 하는 입장에서 견성을 선언하고 도량을 차리고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의 소위 선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세 6추로 모아들여서 3세를 아리아식까지 넘어서야 된다는 이 논의에 따라서 비록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직 멀었다 하는 성철 스님의 얘기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번뇌 망상론의 첫 번째 특징은 3세 아리아식의 소멸이라야, 그것까지 소멸해야 번뇌의 뿌리가 뽑힌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불교적 상식을 갖춘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표층의식을 육식이라고 부르고요, 중간에 잠재의식을 제7말라식이라고 부르고, 심층의 의식을 제8아리아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8아리아식 얘기는 했잖아요. 세 가지 미세한 작용이라고도 표현했고, 밀실에 숨어있는 세 명의 정승이라고도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추는 여섯 명의 장관이라고 비유했고, 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분별을 내용으로 하는 발전 노선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칠식을 말 안 했거든요.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성철 스님이 제7말라식에 대한 논의를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것이, 우선 성철 스님은 제가 설명한 만큼도 육추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가 어떤 내용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설명을 안 하고, 오로지 그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조정에 숨어있는 세 명의 밀실에 숨은 세 명의 문제 정승들이다, 이 문제로 끌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번뇌에 대해서 극히 단순한 방식으로, 그 시작이 되는 원점만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번뇌론을 풀어갔을까? 우선 번뇌를 자세하게 얘기하면요, 번뇌를 실체화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번뇌를 이런 번뇌 저런 번뇌 얘기하면 그야말로 속이 뒤죽을 듯이 번뇌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번뇌를 모두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난감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표현하기에 번뇌를 실체화할 위험성이 있다. 번뇌는 헛개비거든요. 번뇌를 망상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실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과 싸움을 벌인다. 이건 이제 밤에 몽당 빗자루가 변한 헛개비와 밤새 싸움을 벌이는 그 일로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뇌 망상에 대한 논의를 그야말로 거의 생략했다. 두 번째로는 번거롭다. 세 번째로는 도덕적 작업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불교 공부를 하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실제로 늘 고민하시는 것이 오늘도 분노에 지고 말았다 는 고민들을 늘 내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분노에 지고 말았다, 그러면 불교 공부를 하면 분노를 이기는 사람이 된다, 근데 내 공부는 아직 멀었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소위 분노를 내려놓고 너그러운 사람이 불교를 공부하는 결과일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분노가 저절로 사라지는 결과는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탐욕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도덕을 잘 지키는 그런 도덕주의적 인간이 되기를 불교는 안내하고 가르쳐 보이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시비분별이라는 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틀 속에 가두어 버리는, 그래서 이제 관념의 놀이, 관념에 조종당하는, 소위 인형이 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시비선악을 분명하게 나누고 그른 것에서 옳은 것으로, 악한 것에서 착한 것으로 건너가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결과는 그렇게 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수행이라는 게 도덕적 작업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갖는다는 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철 스님이 번뇌를 자세히 논하지 않고 삼세를로 모아드린 이유가 된다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말라식에 대해서는 참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성철 스님의 최초 법문을 백일 법문이라고 부르면 될 것 되잖아요. 근데 백일 법문에서는 칠식이 필요하다, 칠식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81년, 그것이 67년이고 십몇 년이 지난 81년도에는 선문 정도를 쓰면서 칠식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가만히 여러 차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성철 스님은 왜 입장을 바꾸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다. 백일 법문은 교리의 차원에서 논리를 맞추어 가면서 불교를 이야기한 것이고, 선문정론은 선을 실천하는 입장에서 교리를 가져다 쓴 것이다. 그러면 백일법문에서는 제7식을 언급을 해야 6식에서 7식으로, 7식에서 8식으로 건너가는 논리의 어떤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선에서는 논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7식을 말해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끄는 것보다는 마지막의 숙제인 3세 아리아식을 타파하는 것으로 모든 관심을 끌어들이자. 그래서 이제 이유가 그겁니다. 수도상에, 수도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수도상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이제 백일법문과 선문정로에 보이는 제7식을 둘러싼 차이점의 원인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제3세 육추를 설하면서 이 전체를 뚫고 지나가는 명검인 의천검 도룡도에 해당하는 것이 화두다. 그러면 왜 화두가 그렇느냐? 이겁니다. 3세 육추가 모두 분별을 기준으로 매겨져 있잖아요. 그 실내용은 분별이라고요, 기본적인 특징이. 그런데 화두는 분별을 멈추게 하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야말로 분별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번뇌 망상을 상대하는 만능의 무기가 될 수 있겠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이 지속적으로 화두 참구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을 하나 더 읽어보고 이 얘기의 기승전결이니까요, 전개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에 있는 역시 동일한 현수 법장 스님의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3세 육추라는 말이 숨어서 농간을 부리는, 비밀스런 공간에 숨어서 농간을 부리는 정승이, 세 명의 정승이고, 육추는 현장에 나와서 이런저런 편가르기를 하는 여섯 명의 장관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 3세 6추는 이제 좀 이해가 될 거라고요. 3세 6추가 모든 번뇌를 다 포함한다. 그것은 모두 진열을 밝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명이 모든 번뇌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무명이 108번뇌, 84,000번뇌, 모든 번뇌를 낳는 원점이라는 것,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시작점으로 108번뇌라고 하면 107번뇌까지 해결했다 해도 마지막 하나의 이 무명이라는 번뇌를 해소하지 않는 한 108번뇌는 다시 늘어나게 돼 있다. 이 논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무명은 이 망상의, 번뇌 망상의 출발이자 특징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요. 모든 번뇌는 논리적으로 보면 무명이라는 한 점에서 시작함으로 출발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번뇌 망상을 부려도, 우리가 어떤 번뇌 망상을 부려도 그 DNA는, 그 본질은 무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번뇌 망상과 망상을 상대하는 화두를 들고 있다. 번뇌 망상은 상대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번뇌 망상은 상대하지 않고 옆에 제껴두고 화두를 든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공략되는 지점은 무명이고, 이 공략이 실천이 진행되어서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 역시 무명이다. 말하자면 이 공부는 시작부터 끝까지 무명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무명에 대한 얘기였고요. 현수 스님은 무명이 진열을 가로막고 있다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한다. 그럼 진여는 제가 아까 영명한 군주로 표현을 했잖아요. 진여가 바로 눈뜨면 태평성대는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진여의 비유라고요. 근데 이 진여라는 건 사실은 중생불성에서 얘기했듯이 진여는 불성의 다른 말이거든요. 우리의 이 존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현상은 DNA가 진여입니다. 재밌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DNA는 진여고 이걸 가리고 있는 구름의 DNA는 무명이라고요. 이래서 이제 문제의 초점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아주 영명한 군주가 졸음에서 깨어나 밝게 눈을 뜨고 직접 이 국가를 통치하게 되면, 그게 우리 존재지요. 직접 이 국가를 통치하게 되면 그야말로 안에 모든 현상의 본원이고 본래 깨달음인 이것이 완전하게 돌아가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만사만물이 큰 광명 속에 진리로 빛나게 되고, 그리고 불행에 빠진 중생 대중들이 교화를 받아서 함께 깨달음의 바다로 들어가는 그 일이 진여가 전면화되는, 비유하자면 영명한 군주가 완전히 눈을 뜨는 그 일이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성철 스님은 삼세라고 불리는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세 명의 정승들, 이 세 명의 정승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이 공부는 중간에 멈추면 다시 원래의 먹구름을 낀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정승들을, 장관들을 물리쳤다 해도 새로 임명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의 시작점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 선종에 없는 게 아니에요. 옛날 설암 조흠 스님이라는 스님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분별도 사라지는 그야말로 무심의 자리에 도달을 합니다. 자기는 당연히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도달점인가 보다, 이것이 견성인가 보다 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양심적으로 이런 정도의 성찰스님이 제시한 이런 정도의 약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공부가 됐다면 꿈속에서도, 꿈 없는 잠 속에서도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야, 그래야 진정으로 불성을 본 것일 텐데, 잠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나, 너가 나눠지고, 옳고 그름이 나눠지고, 좋고 나쁨이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설암 스님이 새로 공부를 지어가게 됩니다. 그런 공부를 한 끝에 도달한 자리가 꿈 없는 잠 속에 항상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이 스님이 이걸 공식화해요. 거의 성철 스님과 비슷한 방식으로 공식화합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인 고봉 원묘 스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공부가 됐느냐? 공부 열심히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인공이 또렷하게 있느냐? 화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있습니다. 꿈을 꿀 때도 그런가? 그때도 밝습니다. 그러면 꿈조차 없는 자리는 어떤가? 그 자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공부를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동정이려, 몽중이려, 그리고 숙면이려라고 부르는 것이 성철 스님이 창조물은 아니다. 당연히 선종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깨달음의 깊이를 심화시켜서 그것을 완성해 가는 중에 제시된 경계이기도 했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명이고, 무명의 내용은 분별이고, 분별을 멈추는 일이므로 공부를 하려면, 사실 사회 공부도 그렇습니다만, 살림을, 정신적 살림을 단출하게 꾸리는 것이 가장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요. 할 일이 없어서 공부하는 수준이 되면 좋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로 유명했던 아나율타라는 이분이 눈이 멀었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자꾸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잤다는 건 열심히 이런저런 분별을 해서 정신이 피곤해졌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꾸 잠을 자니까 부처님이 너는 조개나 소라와 같다. 조개나 소라는 한 번 잠을 자면, 그게 인도 전설이었던 것 같아요, 1000년을 자느라고 부처가 이 세상에 나왔다 가는지 그것도 모르는 최고로 불행한 존재다. 그 말을 듣고 아나율이 7일간 1초도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그 바람에 눈이 멀었어요. 근데 그 눈이 멀면서 세상의 모든 실상을 손바닥처럼 보는 천안통이 열렸다. 그래서 아나율을 천안제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할 때 이랬다는 겁니다. 세 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걸식을 하러 나갈 때는 말없이 세 명이 걸식을 하러 나가서 밥을 먹고는 각자의 수행처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다가, 물을 길어야 될 때는 손짓으로 서로 협동해서 물을 깃고 3일 혹은 5일에 모여서 한 번씩 공부 점검할 때도 한 마디, 두 마디 혹은 무건으로 관철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출한 살림살이가 이제 분별을 내려놓는 일이고, 그 단출함의 극치가 화두를 드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 이 번뇌망상의 설법을 전개하면서 성철 스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기본 메시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